왜 이렇게 피곤하냐? 본 피하네. 방금 제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방금 의식의 흐름, 피곤하다, 졸리다, 그리고 졸피, 졸라 피곤.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봤던 졸라맨이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졸라맨 아시는 분 있나요? 내 세대 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었는데. 02년생인데 다 알아요. 야, 요즘 사람도 아는구나. 어떻게 생겼더라? 졸라맨? 살짝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와, 진짜 완벽하다. 진짜 완벽 구현. 변신하기 전에는 살짝 이런 느낌. 와, 완전 똑같음. 진짜로. 미쳤다, 미쳤어. 뭐가 있었나? 몰라. 아무튼 이런 느낌이었음. 되게 대충 그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똑같이 재현한 거임. 졸라맨 작가 아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막 만화 그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미술 시간인가? 아무튼 무슨 시간에 만화 같은 거 그려야 되면 저는 졸라맨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졸라맨은 안 된다 선언해버려가지고 좀 대충 그린다고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건 X. 그리려면 살짝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인정. 살짝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죠? 딱 봐도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네. 날뛰고 있습니다.
처치했습니다.